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청정하고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는 강원도 고성 여행지를 담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생긴 예쁜 보랏빛 물결을 볼 수 있는 고성 하니 라벤더 펌과 마치 제주도 해변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화진포 해수욕장이 한눈에 펼쳐지는 언덕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 푸른 바다 위에 놓여진 다리를 지나 동해의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백섬 해상 전망대, 그리고 거진항의 마을과 거진 전통시장을 담아봤습니다. 고성 하니 라벤더 펌이에요. 입장하면 바로 나오는 수국이 만개한 정원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마치 성을 연상하게 하는 예쁜 돌담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호밀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랏빛 물결에 라벤더 필드가 이어지고요. 이날은 바람이 무척 불었는데 신기하게도 꽃들은 잘 버티고 요동치는 보라색 물결을 마음껏 목격했어요. 올해는 가물어서 라벤더가 많이 피지 못했고 일주일가량 개화가 늦어졌답니다. 6월 25일 방문했는데 7월 10일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일성 별장에 있는 화진포 해수욕장에 투명하고 진한 푸른빛과 연한 푸른빛의 바다가 제주도 해변처럼 아름다워요. 이곳이 TV 드라마 가을동화 마지막 회 촬영지였어요. 고구려 연대기에 의하면 거북이 모양의 고구도는 방개토 대왕문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멋진 소나무 숲길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김일성 별장이 나와요. 돌로 된 소박한 2층 건물이지만 옥상은 성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화진 포해수욕장이 한눈에 펼쳐지는데 역시 별장이 지어질 만한 특별한 아름다운 바다 경관에 탄성이 나와요. 이제 백섬 해상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저렇게 높고 아름다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니 신이 났지만 이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무서워서 돌아왔답니다. 2020년 개장된 전망대 위에서 북으로는 해금강, 남으로는 버진항이 보인다고 해요. 이제 거진항 거진 전통시장이에요. 거진항에 많은 고깃배들을 보니 거진항이 무척 크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진 어촌마을을 돌아보기로 해서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마을이 예뻤어요. 꽃과 과일 그리고 벽화와 아시까지 마을이 아기자기하고 정감이 갔어요. 어촌마을 중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기로 하고 들어가서 짜돈을 시켰는데 완전 2인분 양이었네요. 가성비도 좋지만 맛도 좋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Please subscribe, like, and comment.